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한인 여행의 초석을 이룬 저 미대 여행사는 신화석 시칠리아와 동화의 그림 같은 발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 여행이 항상 즐겁고 최고입니다. 파이팅!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여행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발표된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 혐오 범죄율이 전년도에 비해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LA 지역 명소 중 하나인 그리피스 공원에서 어제나 산불이 발생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됐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어서 진화가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소방국 자원봉사자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0여 건의 방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다 익스프레스가 대규모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LA 지역에서만 500여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문에 나섰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까지 늘려야 된다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 회원국들이 지난 2014년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각국의 GDP 대비 2%를 국방 예산으로 올리자고 합의한 후에 요구한 내용에서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4%까지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4% 지출 제안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이고 회원국들은 2%에 동의했다면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말을 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0년 GDP의 4.81%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그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는 3.57%를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나토 정상회담의 합의에 준수한 회원국은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와 그리스, 폴란드 등 5개국뿐입니다. 네, 미국이 아직까지 인종차별의 잔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율이 전년도에 비해 17% 이상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인종 간의 혐오 범죄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처음 공개한 연례 혐오 범죄율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1,093건의 혐오 범죄가 신고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2016년에 발생한 931건에 비해 162건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인종 간 혐오 범죄로 602건, 전체 55.07%를 차지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범죄는 1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들과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이슬람교도 혐오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관련 범죄율은 직전해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주정부의 혐오 범죄율에 대한 발표가 연방수사국 FBI와 주의회 그리고 대중들에게 혐오 범죄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다고 지적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혐오 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혐오 범죄는 이 인종이나 국적, 종교나 성별, 성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나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 피해자를 겨냥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죠. 우버가 이 전동 스쿠터 스타트업 라임에 투자하면서 전동 스쿠터 공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우버는 국내 전동 스쿠터 스타트업인 라임과 손잡기로 하고 구글 벤처스가 주도하는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은 시애틀과 LA 등 미 서부 지역 전동 스쿠터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난달부터는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으로도 그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투자로 라임의 기업 가치는 11억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또 우버와 경쟁하고 있는 리프트도 최근 북미 최대 자전거 공유회사인 모티베이트를 인수한 데 이어 전동 스쿠터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전동 스쿠터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동 스쿠터는 2, 3달러에 30분가량 탈 수 있어 교통 체증이 심한 대도시에서 인기 있는 통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과의 갈등 속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영국 내 미국인들에게 신변 안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명 기적이 찬 베이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풍선이 런던 하늘에 띄워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맞춰 영국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 트럼프 시위가 자칫 영국 내 미국인들이나 이번 주 영국을 방문하게 될 미국인들에 대한 예상치 못할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영 미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현지 미국인들은 두드러지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규모 집회 주변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며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취임 후 영국을 처음으로 찾게 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행. 반 트럼프 잇따른 대규모 시위로 인해 런던에서의 일정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코스트코 매장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트코가 푸드코트 메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폴리스 핫도그 판매를 중단하자 이 고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 철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이 폴리스 핫도그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는 아사이볼 등 건강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사이볼은 스무디 위에 과일과 시리얼 등을 얹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핫도그 판매 중단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며 온라인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대 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이 코스트코가 폴리시 도그 판매 중단을 철회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북쪽의 그리스파크에서 어제 낮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도로변에 주차됐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자칫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이 산불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낮 2시경 그리피스 공원 북서쪽에 위치한 이스트 옵서베이토리 로드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00여 명,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약 1시간가량 뒤인 3시 30분경 불길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오후 8시경이 돼서야 완전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화재로 산림 25에이커가
피해를 봤으며 옵서베이터리 돌도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심하게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방관 2명이 열사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그리피스 천문대와 그리스 극장, 그린피스 공원을 방문했던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피신하면서 한때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극장은 오늘 밤 공연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리피스 천문대는 한동안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소방국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100여 건의 방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롭슨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폐허가 된 낡은 건물이나 숲속, 심지어는 교회 등의 방화를 한 혐의로 소방국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페어마운트 루럴 소방서와 오럼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은 방화 음모를 꾸미고 NC-130번 하이웨이를 비롯해 오클튼 교회가 그리고 메인가와 엘도라도가 등 페어마운트 카운티에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슈레프국에 의하면 현재까지 방화와 관련해 90여 건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용의자들과 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소방국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10대 성인들로 이들 가운데는 노스캐롤라이나 교정부 교도관과 정 맥스턴 시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소방국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롭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교도관과 전직 경찰에게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나머지 8명의 용의자들에게는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에 LA 지역에서 길을 걸어가던 한 히스패닉 시니어를 벽돌로 내려치며 혐오범죄를 일으켰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가족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웃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지난 4일 윌로브룩시에서 길을 걸어가던 92살의 노인을 벽돌로 내려치고 멕시코로 돌아가라고 협박한 용의자 라키샤 존스 씨를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30살의 용의자 존스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로 수감돼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아직까지 폭행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지나가다 용의자의 딸과 살짝 부딪힌 뒤 용의자가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노인 로드리게스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해 설립된 고펀드미의 모금 페이지는 현재까지 목표 금액을 훨씬 넘은 25만 5천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와서 생활과 밀접한 소식과 그리고 지역 소식 등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일자리 관련 소식입니다. 판다 익스프레스 한인들도 많이 찾는데요. 대규모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합니다. LA 지역에서만 500여 명의 직원이 신규 채용됩니다. 네, 판다 익스프레스가 미 전국적으로 400여 지점에 걸쳐 약 4천 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게 되는 판다 익스프레스. 이미 전 세계적으로 3만 5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적어도 100여 개 이상의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다 익스프레스의 직원 채용은 오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며 LA 지역에서만 500여 명 직원들이 채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판다 익스프레스 직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타크턴 시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저소득층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500를 지원해주는 실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상지급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타크턴 시의 주민들 중 25%는 빈곤선 이하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스타크턴 시는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과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기업과 협력해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조건 없이 매달 $500를 지원해주는 경제보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보장 프로젝트의 창립자 나탈리 포스터는 100만 달러의 자금으로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보장된 소득을 지원해 줄 것이며 이로 인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톱스 스타튼 시장은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며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에 이미 핀란드나 케냐 등 해외를 비롯해 국내는 알래스카에서도 무상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뜨거운 차량 안에 어린아이나 노약자, 심지어 애완견을 방치하지 말라는 소식을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지역에서 9개월과 1살밖에 안 된 두 어린아이들을 에어컨도 없는 뜨거운 차 안에 30분간 방치한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34살의 크리스탈 곤잘레스는 지난 8일 일요일 몬테인 에비뉴에 위치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어린 두 아이들을 차량에 두고 장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마침 지나던 한 행인이 뜨거운 차량 안에 있던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바깥 기온은 90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안 에어컨은 작동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차량 문까지 잠궈져 있어 기온이 실내 기온이 109도에서 122도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엄마가 나타났고 월마트에 잠시 장을 보러 간 것이며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동학대로 기소됐습니다. 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승마를 즐기던 10대 소녀가 낙마하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을 중요하게 하는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LAPD에 따르면 사망한 12살 이 어린 소녀는 어젯밤 오후 8시경 렉뷰 테라스 지역의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말을 타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함께 말을 타고 있던 4살 된 아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녀는 발견 당시 숨을 쉬고 있지 않았으며 인근에 이 로스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4살 박이 어린이는 목숨에 지장이 없지만 상처 부위의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두 어린이가 왜 같은 말을 타고 있었는지와 말을 놀라게 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수저 모델로 잘 알려진 카일리 제너가 20살 최연소 빌리어네어가 돼 포브스 표지 사진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카일리 제너가 입술 필러를 제거한 뒤 한층 물오른 미모를 선보였습니다. 전직 육상선수 케이틀린 제너와 사업가 크리스 제너의 딸로 지난해 래퍼 트래비스 스콧과 열애 1년 만인 지난 4월 20살 나이에 딸 스토미를 출산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또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킴 카다시안과는 이복 동생 사이 카일리 제너는 지난 2007년 2채널 프로그램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으로 이름을 알리며 수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달엔 LA 지역에 450만 달러짜리 세 번째 집을 사 화제를 낳았고 지난주엔 반려견을 위해 에어컨은 물론 난방 시스템도 작동하며 궁궐처럼 넓은 초특급 럭셔리 계집을 만들어줘 또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재산이 9억 달러, 이제 곧 10억 달러 규모의 빌리어네어로 등극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연소 빌리어네어로 등극하게 될 그녀의 사진을 표지 모델로 장식했습니다. 동굴에 갇힌 지 17일 만에 전원 무사 구조된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12명의 소년들과 코치까지 이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년들의 병실 영상이 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소년들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병상에 앉은 소년 두 명은 카메라를 향해 V자를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 소년과 이들을 구한 영웅들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연일 뜨겁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프랑스 대표팀 간판 미드필더 폴 포그바는 프랑스 승리를 오늘의 영웅들에게 바친다고 밝혔고 포그바의 소속팀인 맨유 구단도 소년들과 구조에 힘쓴 이들을 다음 시즌 홈경기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을 비롯해 전 세계 축구계가 하나로 뭉쳐 기적의 생활을 이룬 태국 유소년 축구팀 소녀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앞다퉈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헐리우드에서는 이번 사건을 영화로 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오늘자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정리하는 신문고가 이어집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주류 신문 각각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USA Today 그리고 LA 타임즈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일면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China to face new US tariffs. 미국이 중국에게 2차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이면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무역대표부를 통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중국산 제품은 총 6,031개 품목으로 농축산물과 해산물,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담배, 그리고 개와 고양이 사료 등 일상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부과 목록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늘 9월부터 관세 부과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5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서로 강하게 압박하는 데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USA Today 보겠습니다. 일면의 가운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Comparing the records. USA Today는 은퇴를 발표한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과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수파 브렛 캐버너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연방 대법관에 지명되면서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균형 추가 오른쪽으로 기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SA Today는 캐버너 판사의 과거 판례들은 그의 전임자이자 중도 보수파인 케네디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환경 조정, 기업의 법적인 책임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캐버너 판사의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 제출됐을 때 케네디 대법관도 캐버너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갈렸던 주요 사안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케네디 대법관과는 달리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캐버너 판사는 보수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캐버너 판사가 인준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A타임즈 살펴보겠습니다. LA타임즈는 미리 국자들과 관련된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First wave of migrants is reunited. 격리된 미리 국자 부모와 자녀들의 일부가 재회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8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샌디에고 연방지법이 정한 기한 안에 격리 조치된 미리국자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들의 재회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2명의 아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50여 명의 자녀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들과 상봉하지 못한 부모들은 범죄 전력으로 범죄자 수용시설에 있거나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 등으로 현실적으로 재결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추방돼버린 5세 미만 이민자 아동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대신 5세 미만의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3천여 명에 다다르는 5세 이상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불법 이민자 부모들도 석방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명령을 내린 샌디에고 연방지법의 데이나 세브로 판사는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이민자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낸 미국 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에게 정부가 1차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능한 처벌 방안을 제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결합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정부에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고의 양혜수였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소리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며칠 전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이제 7년 연속 파업을 결정한 현대자동차. 이쯤 되면 노조가 회사 측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고집한다는 비판입니다. 현대차 측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발 관세폭탄 위협도 커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이 이어진다면 그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영세한 부품업체 수익성 악화로 제2차, 제3차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해외시장 판매량이 부진한 데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된다면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미국에서 철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7년 연속 파업을 단행하는 현대차 노조. 올해로 7년째 파업을 하며 임금을 올리고는 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 업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